관군환원사 위차하리라. 둘레 무주 불명간이라. 만년 성경 설신부하며 일대 복만 은갱차하리라. 관군환원이란 것도 이미 어긋난 것이로다. 본래 머무는 바가 없으니 집이라고 이름할 것도 없느니라. 오래된 소나무길은 눈이 깊게 덮였으며 한 줄기의 산봉우리에는 눈이 다시 간주어졌느니라. 단건 한원이란 본래의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 근본자리는 처음부터 떠나본 적도 없고 또한 따로 이 밖에서 찾을 수도 없으며
일찍이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청정번호란 참된 생명의 실상 그 자체인 것입니다. 참된 생명은 차별 없는 참사람이 무의 지민을 말하는 것으로도 무의 지민은 항상 수소영영하여 어디든지 시방세계를 꿰뚫고 나타나지 않는 뜻이 없으니 비록 차별 경계 속에서도 경계의 속박에 풀림이 없으니 육도 인의 세계에 자유자재하여 부처를 만나면 부처에게 설법을 하고 우사를 만나면 우사에게 설법을 하며 지옥 중생에 이르기까지 제도하지 않는 곳이 없어서 그야말로 사활자재의 대기대용이 중행무진한 것입니다. 또한 가는 곳마다 항상 청정하여 유명한 광명을 온 법계에 주로 비추며 모든 중생을 한결같이 하나의 참된 생명체로 평등하게 존중하나니 이른바 수천약주 입처개진의 경지를 여실하게 나타내 보여드릴 것입니다. 영가 대상이 등두가에 있는데 대장부가 지혜의 검을 잡으니 마녀의 필라리오 금강의 불꽃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출격 대장부가 구경각을 성취하여 무생거민을 증득하고 일체 종지를 이루고 마치 금광한 보검과 같은 마녀의 활인동을 쉽게 잡고 금모 사자 위에 올라앉아 삼천 대천 세계를 임은 등등하며 설을 차지하는 모습이 아이 무의지인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인제의 선사께서 법상에서 이르시길 적육단상에 즉 이 목구멍이 위에 하나의 무의지민이 있어서 항상 모든 사람의 연분으로 즉 눈기코입으로 출입하느니라. 아직 증거하지 못한 자는 즉 깨닫지 못한 자는 살펴보고 살펴보아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한진이 나와서 묻기를 무엇이 무의진입니까? 라고 하자 인계 선사께서 법상에서 내려와 몇 달을 붙잡고 말해보아라 말해보아라 라고 하니 이 스님이 당황하여 머뭇거리자 인제 선사께서 말하기를 무의지니 무엇인가 간식어린이라 즉 마른 똥막대기니라
다시 보는 방장실로 돌아가버렸습니다. 우리 보호는 개별성을 초월한 우주법계의 주인공으로서 참된 생명인 무의증인을 스스로 바치고 있건만 이 스님은 따로이 밖에서 찾아야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분별심을 일으키니 인제 상사께서 크게 꾸짖고는 일꾼을 제시하고 방장실로 돌아가는 모습으로 무의진인의 대기 대응을 몸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빈주록시 천실왕이여 분실합초 정중산이라 화양목조 여하천공고 영활당전 도수관이라 손님과 주인이 허벅할 때도 온전히 허벅하는 것이며 인군과 신하가 화합하는 것도 다른 것 가운데 섭김이 있느니라 양으로 돌아가는 노래는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영월당 앞이 고운나무에 꽃이 피었느니라 이상으로 개명연 항거 폐지 법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